항상 더블로 하루에 12잔인가를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똑같은 양을 물통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마셨대. 출근했네. 웃어? 발 진짜 깨끗하게 닦았는데? 발 냄새나? 나한테 나니까. 아, 거기에 두나? 아, 그래? 뭘로 드릴까요? 손님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 냄새 나는 걸 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맡으면 또 안 나는데? 아니, 나. 좀 전에 어묵을 먹어가지고 조금 느끼하거든. 깔끔한 맛 칵테일, 시원하고 깔끔한 거. 갈증이 자꾸 요즘에 나 갈증 나. 저번에 모히또 했으니까 모히또랑 그런 느낌. 비슷한데 맛있는 칵테일. 다이킬이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그거 한번 먹어봤어? 아씨 냄새나. 스물스물 올라오는 냄새가. 그거 있잖아. 그때 오빠가 해줬던 거. 프로즌은 한번 먹어봤잖아. 프로즌 다이키리? 영상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스무디 스타일이어서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근데 맛은 있었어. 그때 했었던 다이키리는 그냥 프로즌 다이키리가 아니라, 헤밍웨이 다이키리거든. 헤밍웨이 프로즌 다이키리.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되게 마티니 스타일이야. 쉐이킹 해가지고 마티니 스타일로 하는 그냥 다이키리. 한 잔 줘봐. 한 잔 줘봐? 은근히 너가 럼이 좀 맞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런가? 왜지? 근데 럼이 향이 없어서 그런가 봐. 향이 살짝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특유의 진처럼 진한 그런 느낌의 향이 아니잖아. 그치. 그런 향은 아니지. 자, 지금 우리 가게에는 럼이 두 종류가 있어. 바카디 실버럼 그리고 하바나 클럽이라고 하는 럼. 두 개 중에서 뭐를 이용으로 해서 해줄까?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든. 원래는 바카디 걸로. 그럼 바카디 걸로 해주세요. 네. 그럼 넘바이오. 술 종류가 그럼 뭐가 들어가죠? 여기는? 난 이 라임 주스가 그렇게 맛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원래 럼, 라임 주스, 그리고 설탕 뭐 두 티스푼 이렇게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제 심플 시럽이라고 그 국제 바텐더 레시피 IBA 국제 공식 바텐더, 거기에는 이제 설탕 시럽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 근데 슈가케인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난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줄게. 이거 들어가는 거 보니까 모히또랑 동일한 거 같은데. 그지. 깜짝 놀랐네 지금 보고. 이게 약간 좀 더운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는 뭐 설탕 시럽도 그렇고 라임 주스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나 보네. 그러면 라임 주스, 원래 라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생 라임으로 했겠지. 아, 즙을 짜서. 맛있겠다 이것도. 보통 우리나라는 칵테일을 뭐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이키리라는 거는 솔직히 요것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이 도둑놈 새끼야 이거. 엄마 이따 줄게. 엄마 이거 하고. 그렇지. 잘 모르잖아. 아닌가? 이것도 많이들 알고 있나? 아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치? 왜냐면 나 이거 얼음 잘라놓고 왜 집어넣니?
정신 차리세요. 주문한 사람들 그런 빈도를 봤을 때 다이키리 주문을 받은 거는 굉장히 드물거든. 그지? 그나마 진짜 더운 여름날 약간 또 회사원 회사 다니는 아저씨들이 한두 번 주문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 먹잖아.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막. 이 술도 그럼 외국에선 유명해요? 그럼요. 유명하지, 다이키리. 인터넷을 잠깐 찾아봤는데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술이래. 그게 모히또랑 다이키리래. 맞아.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모히또는 헤밍웨이가 모히또는 어디 가서 마시고 나 좀 전에 봤어. 다이키리는 어디에서 마시고? 라 보데 기타. 다이키리는 엘 플로리디타. 아무튼 그런 데서 서로 다른 데서 어디 가서는 모히또를 좋아하고 모히또만 마셨고 두 군데서 바 이름이래. 또 어디 가서는 다이키리만 마셨다 하는데 헤밍웨이가 내가 알기로는 당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래서 설탕... 다이키리를 설탕을 빼고 럼은 더블로 넣고 또 어차피 사탕수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즌으로 해가지고 그 단 맛이 있으니 자몽주스 해가지고 프로즌 다이키리를 항상 더블로 하루에 12잔인가를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똑같은 양을 물통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마셨대. 출고래네. 취한 김에 글 쓴 건가 보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아무튼 만들게. 그렇구만. 왜? 들이 뭐 있었어? 날파리 있어? 벌써 생겨? 그럼. 잡아. 들이 잡아. 엄마 깎아줄게. 이게 역사가 있네. 어원은 말이잖아. 뭐라고 해야 돼? 어원은 유래? 그 말의 기원. 유래? 유래가 98년 쿠바에서 광부로 일하고 있던 미국인 제니스 콕스와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칵테일이래. 이 다이키리가 쿠바의 광산 이름이래.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가 만든 대박 술이고. 파파 더블 럼이 더블로 들어간 게 이름이 또 다르네요. 신기하다. 헤밍웨이 다이키리를 파파 다이키리라고도 부르고. 아니 그러니까 헤밍웨이 다이키리가 럼이 더블로 들어간 설탕을 뺀 게 파파 그걸로 불린대요. 그러니까요. 시리는 시도 뜻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냐. 벌써 다 됐나요? 다이키리 완성! 짠! Yep. (나도) 싫다. 나도 싫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색이 되게 라임 주스 색이 많이 나네요. 오! 프로즌이랑 와의 다른 맛 느낌이야. 근데 확실히 달다. 깔끔 안 달 것 같은데 달다. 설탕 시럽을 넣어서 그렇지.
안 달 것 같은데 좀 달고 입안에 남는 거 없이 되게 깔끔해. 깔끔하게? 도수가 살짝은 느껴지네. 그리고 모히또 맛이랑 비슷해 진짜. 그래? 근데 모히또는 단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얼음 뭐 얼음? 갈린 얼음? 간 얼음? 크러시드 뭐 어쩌고 막 그런 크러시드 아이스 그것 때문에 조금 맛 자체가 희석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거는 원액을 마시는 느낌? 아마 이 칵테일을 한번 먹어본다면 자주 먹어볼 맛의 칵테일인 것 같아. 모히또를 좋아한다면 물론 그 전제하에. 모히또를 좋아한다면? 이것도 좋아할 만한 술이라는 거지. 맛있네 실제로. 12잔 금방 먹겠네. 아니 이거를 12잔 마신 게 아니라니까? 아 그 더블로? 그러면은 한번 그거 만들어 볼까? 응. 알겠어. 만만 바이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